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날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7월 19일 어제 격전의 아제로스 사전 패치, 소격화 패치가 완료가 되어서 악탱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는 이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금이 있습니다. 감금은 쿨이 15초에서 45초 즉 30초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감금을 자주 써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악탱과 악딜 둘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사하시는 분들은 감금의 쿨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차단입니다. 차단이 이제 마법 삼키기에서 분열로 이름이 바뀌었고 유효 거리가 20m에서 10m로 절반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사하시는 분들, 이거는 악딜과 악탱 둘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처럼 거리가 벌려진 상태에서는 거리가 크게 벌려진 상태에서는 이제 차단을 보지 못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서 차단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법 삼키기. 차단의 이름이 마법 삼키기에서 분열로 바뀌고 마법 삼키기라는 또 다른 스킬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대상의 이로운 마법 효과를 해제하고 자원을 얻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악사 모든 이제 악탱하고 악딜 둘다 적용이 돼요. 자, 유효 거리는 30m.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유효 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쿨도 10초로 짧은 편이에요. 자,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비전로 망냄이나 용맹의 전당, 파수병 등 마법 효과로 자신을 강화하는 몬스터에게 쓰신 다음에 자원을 수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킬입니다. 다음 스킬입니다. 다음 스킬은 불행의 인장이 쿨이 1분에서 1분 1.5분, 즉 1분 30초로 30초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막상 쓰려고 할 때, 쿨이 돌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 뭐냐, 크게 체감까지는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써본 결과, 크게 체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혼 배어내기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혼 배어내기가 25m 내에 영혼 파편을 모두 흡수하는 거에서 최대 2개까지 흡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구슬이 5개가 떨어져 있다 하면은 영혼 배어내기 한 번만 써도 모든 구슬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구슬 5개를 흡수하려면 영혼 배어내기를 총 3번을 써야 합니다. 총 3번을 써야 모든 구슬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점 같은 경우는 고통 소모량이 25에서 50 사이의 고통을 소모하는 고통 소모량에서 이제 보통 30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5, 뭐, 영혼 배어내기 쓰시는 분들은 25대 영혼 배어내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30, 고통이 이제 자원이 30은 있어야 영혼 배어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악마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악마 세기는 기본적으로 쿨이 4초가량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악마 세기의 효과가 물리 피해 감소에서 방어도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어도 증가 같은 경우는 체감이 조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방어도 점감이 생겼는데 이제 물리 피해 감소였으면 이제 방어도 점감에 그 이제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방어도 증가로 바뀌면서 이제 방어도 점감에 상관관계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악마 세기만으로도 이제 물리적 데미지를 크게까지는 감소시킬 수가 없는 걸로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막 교환율이 20% 증가로 이제 버프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유물 특성이 그냥 일반적으로 악마 세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악마 세기의 이제 툴팁상 무기막 교환율 증가가 이제 버프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무기막 교환율 증가량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킬은 절단입니다. 절단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뭐 고통 생성량도 그대로인데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절단을 사용했을 경우 일정 확률로 영혼 파편을 생성하는 거에서 이제는 무조건 영혼 파편을 하급 영혼 파편이에요. 하급
하급 영혼 파편을 생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체감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마의 소, 이 지속 효과의 변경점이 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것 때문에 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악마의 소 지속 효과가 악마 사냥꾼이 받는 모든 피해를 20%만큼 감소해서 10% 감소로 절반가량 너프를 당했어요. 이제 이 너프 때문에 이제 근접 공격 및 물리 피해도 조금 예전만큼 생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악마 세기 너프도 이제 한몫을 했겠죠. 그래서 물리 피해에서도 이제 예전만큼 생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법 피해에는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화 소모물이라고 마법 데미지 감소 스킬이 삭제가 됨과 동시에 악마의 수호가 너프를 당함으로써 악탱은 마법 피해에 굉장히 취약한 탱커가 되었다고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 폭군 22단 아귀 1렘 이미론에서 망토 전설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풀피 상태에서 어둠의 배기를 맞았을 때 피통이 15에서 20%밖에 남지 않는 굉장히 마법 데미지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악탱이. 그래서 악마의 소 너프 플러스 강화 소음을 삭제로 예전만큼의 생존력은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킬입니다. 그 다음 스킬은 조강단 영혼입니다. 이 지속 효과는 영혼 파편이에요. 영혼 파편인데 달라진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급 영혼 파편이 원래 흡수하면은 일정량의 생명력 회복이었는데 이제는 지난 5초 동안 입은 모든 피해의 8%만큼 생명력을 회복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총 구슬이 주변에 하급 영혼 파편이 총 5개가 있다고 하면은 지난 5초 동안 입은 모든 피해에 40%만큼 생명력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치유량은 최대 생명력의 1%입니다. 이 변경점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예전만큼의 그 자생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 변경점으로 인해. 왜냐면은, 지난 5초간 받은 피해가 많으면은, 구슬을 흡수함으로써 자생 이제 자힐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난 5초간 받은 피해가 낮으면은 이 영혼 파편 흡수로 반그 생명 회복되는 생명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변경점은 조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예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급 영혼 파편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킬은 공대 시너지입니다. 공대 시너지. 대상이 받는 마법 피해를 5%만큼 증가시키는 공대 시너지입니다. 이거는 악딜과 악탱 둘다 적용이 되겠죠. 악탱 같은 경우는 화염 피해를 준 대상에게, 악딜 같은 경우는 혼돈 피해를 준 대상에게 대상이 받는 마법 피해가 5%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화나 뭐 이런 다른 스킬의 개수의 변경점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은 많은 혼동이 오실 것 같아서 개수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성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은 달라진 점은 이제 날카로운 쐐기밖에 없어요. 날카로운 쐐기가 원래는 근접 공격 시 6초 동안 대상의 이동 속도를 50% 감소해서 20% 감소로 너프를 당했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쐐기 같은 경우는 악탱분들 많이 안 찍는 스킬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은 그대로고요. 세 번째 줄은 이제 그을린 피부라는 스킬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을린 피부 같은 경우는 불타는 낙인이 시전자가 대상에게 입히는 화염 피해를 20%만큼 증가시키는 특성인데요. 이 특성 같은 경우는 유물 특성이 일반 특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뜨거운 최후라는 유물 특성이 보이시죠? 불타는 낙인이 대상에게 입히는 자신의 화염 피해를 몇 프로만큼 증가시키는 이 유물 특성이
일반 특성으로 들어온 게 그을린 피부입니다. 그리고 지옥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돌진 및 자원 생성 스킬입니다. 자, 다음 스킬입니다. 다음 스킬 같은 경우는 다음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 분쇄가 있고 악마의 먹이가 있습니다. 악마의 먹이 같은 경우는 영혼 파편을 흡수하면 악마 세기에 남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해서 0.5초 감소로 너프를 당했어요. 악마의 먹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스킬은 균열입니다. 균열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악탱 분들이 이제 체감이 되실 텐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균열을 사용하려면 자원을 소모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원 소모가 사라지고, 오히려 자원을 생성합니다. 오히려 25의 자원을 생성하지만, 쿨이 생겼어요. 쿨이 5초가량인데,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대 2회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절단 스킬을 대체합니다. 자, 여기 2번 스킬 창에, 2번 스킬 슬롯에 절단 스킬이 있죠. 균열 스킬을 찍으면은 이제 절단이 균열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자원을 소모하는 균열이 아닌 자원을 생성하는 균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은 바뀐 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그대로예요. 다음 여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은 바뀐 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식이란 스킬이 있습니다. 영혼 파편을 흡수하면 일정 확률로 5초 동안 탈퇴가 활성화되는 특성인데요. 이 특성 같은 경우는 금태, 유물 특성 중 금태. 여기 영혼 파편을 흡수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5초 동안 탈퇴가 활성화되는 이 유물 특성이 일반 특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찍으면은 영혼 파편을 흡수해도 탈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특성 같은 경우는 영혼 폭탄입니다. 영폭은 바뀐 점이 생각보다 체감이 큽니다. 영폭이 원래 예전에는 자원을 소모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원 30의 자원을 소모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영혼 폭탄에 맞은 대상자가 이제 약화 효과가 부여가 돼서 그 영혼 폭탄 그 약화 효과가 부여가 된 대상에게 입히는 모든 피해의 10%만큼을 피흡을 했는데 생명력을 회복시켰는데 아니 원래 20%만큼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시켰는데 10%로 절반가량 너프가 되었어요. 10%로 절반가량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옥 황패 같은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지옥 황패.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뭐 최후의 수단 그대로 있고요. 영혼 방벽 같은 경우는 일정량 이하로 이제 보호막이 안 없어졌는데 이제 그 효과가 삭제가 되고 오히려 개수가 올라갔습니다. 영혼 방벽 같은 경우는. 근데 효율면으로는 최후의 수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특성이 보입니다. 여기 공허의 절단기라는 새로운 특성이 보이는데 영혼 배원에게 적중당한 적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12초 동안 6% 감소하는 새로운 특성입니다. 이게 효율이 6%라서 굉장히 애매해요. 10%였으면은 찍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10%여도 굉장히 낮은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악텐 같은 경우는 마법 피해에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악텐 같은 경우. 마법 피해에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인데 이 공허의 절단기가 만약에 10%였으면은 그 마법 피해에 취약한 거를 조금이라도 보완시켜 줄수 있거든요. 최후의 수단이 없, 최후의, 최후의 수단을 못 찍어도 조금이라도 보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이 공허의 절단기를 찍고 망토전설을 차면은 강화 수호물과 엇비슷한 마법 피해 감소를 할 수가 있는데 6%라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만약에 10%였으면 찍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6%라서 효율면으로는 최후의 수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효율면으로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세기를 가면서 이제 악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제 세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별궁 23단, 뭐 검대 23단, 그리고 뭐 아귀 22단, 그리고 하층 23단을 갔다 왔는데요. 하층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하층 같은 경우는 어제 23단을 갔는데 모로스에서 주변 이제 그 중보라고 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스킬을 쉬지 않고 써가지고 예, 실업이 안 돼서 이제 쫑났습니다. 자, 그래서 던전을 다녀와서 느낀 소감으로는 일단 특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찍고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심연의 일격, 낙진, 불꽃 충돌, 균열, 사슬의 인장, 영혼 폭탄, 최후의 수단. 원래 패치 전 스킬처럼, 패치 전 특성처럼 찍고 갔는데, 영혼 폭탄을 찍으면은 딜량으로는 괜찮아요. 딜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생존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방어도 악마 세기가 방어도 증가로 바뀌었고, 방어도 전감이 생기고, 그리고 악마 수호, 여기 보시면은 악마의 수호가 너프를 당했고, 그래서 물리 피해에도 굉장히 취약해졌고, 마법 피해에도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영혼 폭탄을 찍고 가니까 이제 생존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져서, 폭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폭식으로 하면은 조금 생존성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폭식으로 하니까 생존성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제가 어제 해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더 해보고 나서 이제 바뀔 수가 있긴 한데, 하루 이제 해본 결과 이게 그나마 생존에 굉장히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탱커분들이 조심해야 될 변경점 중 하나가 탱커의 어글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글 잡는 거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기를 가실 때 어글도 세게 잡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스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만 찍어도 특화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화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아마 악마 세기가 방어도로 바뀌고 방어도 전감 때문에 이제 특화치를 높여준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뭐 스탯 기대값은 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이제 치명타가 높고 뭐 유연이 높고 가속은 일정량만 찍어주는 이제 악탱에서 이제 고가속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균열의 쿨이 가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속을 올려줘야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속이 낮으면은 이제 균열 쿨 때문에 사이클이 잘안 돌아가요. 이제 해보시면은 이제 더욱더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고가속, 그리고 특화도 조금 일정량 이상 올려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연도 일정량 이상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치명은 저는 오히려 지금 내릴 예정이에요. 치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릴 예정이고, 일단 가속에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특화에 힘을 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속과 특화에 힘을 실어주다가 이제 특화가 일정량 이상 증가가 되었다 싶으면은 이제 유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2차 스탯의 경우는. 자, 그 다음은 전설입니다. 전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망각의 은총, 이제 바지 전설이죠. 바지 전설이 1티어였는데 강화 수호물이 삭제가 됨으로써 바지 전설이 그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지 전설이. 그래서 예전만큼의 1티어 효과는 못볼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키몬드를 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공생체를 꼈는데, 공생체보다는 이제 마법 피해가 큰 던전, 마법 피해가 이제 아픈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망토를 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생체나 뭐 망각의 은총. 그래도 망각의 은총이 예전만큼 효율은 발휘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쁜 그런 그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생체나 망각의 은총 이둘 중에 하나, 아니면 화형을 찍으셔서 뭐 키랄 나라크를 끼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유동적으로 바뀌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키몬드 고정에 이제 망토는 아픈 네임드, 마법 피해 아픈 네임드는 무조건 차시길 바랍니다. 망토 차시고 이제
그 외의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망각의 은총이나 다른 것을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격화 패치로 인해 이제 던전의 돌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돌이 활성화된 이후로는 이제 템 수합이 안 되기 때문에 템 수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중에 안 돼서 미리 돌이 활성화되기 전에 미리 자신의 템 상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악탱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불지옥 일격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균열이 이충전이라서 균열을 다 쓰시고 이제 여기서 영배를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균열 쿨이 오면 균열 쿨 계속 써주시고 남은 고통은 영배로 영혼 빼어내기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물의 오라는 계속 불려주시면 되고요. 남은 고통 0배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균열이 다시 이충전으로 돌아오고 0배를 계속 쓰시다 보면은 균열이 다시 쿨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가속이 낮으면은 균열 쿨이 잘안 돌아오기 때문에 가속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속을 높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균열 쿨이 잘안 돌아오기 때문에 가속을 높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속을 높이는 게.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악탱의 미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패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마법 피해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물리 피해에도 생각보다 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 패치 총평은 악탱의 생존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라는 게 전체적인 총평이에요. 생존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악탱이. 그리고 뭐 사이클 같은 경우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뭐 균열의 쿨이 왔고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변경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생존에 굉장히 취약해졌고 마법 피해는 더더욱 취약해졌어요. 어제 쐐기를 갔다가 뭐 아기 16 어제 쐐기를 갔는데 조드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악탱으로 아기 16단 갔다가 파티 쫑나고 악탱 봉인했다고. 그만큼 마법 피해에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 마이너한 캐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딜적인 면은 나쁘지 않아요. 딜적인 면은 나쁘지 않은데 생존 쪽이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생존에 신경을 쓰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예전처럼 패치 전 생존은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생존이 패치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은 탱은 아니다. 생존이 안 좋아졌을 뿐안 좋은 탱은 아닙니다. 탱. 자, 악탱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소격아 재밌게 즐기시고 혹시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악탱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